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로또 1등을 언제나 기원하고 있는 백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보시는 대로 와사비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와사비 종류가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사비 리뷰를 한번 하면서 제가 또 와사비를 엄청 좋아합니다. 생선에도 듬뿍해서 먹고 고기에도 듬뿍해서 먹고 그 정도로 와사비를 아주 코가 애릴 정도로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와사비의 끝! 판 왕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일단 종류는 7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요 갈아먹는 와사비 뿌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입자가 굵은 거, 얇은 거, 고기용 그냥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와사비, 연 와사비, 그 와사비 분말까지 준비를 해봤어요. 연어회랑 삼겹살, 그리고 차돌박이를 부어 먹으면서 리뷰를 싹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 와사비는 삼강 생 와사비 9999입니다. 요거는 12,500원에 옥션에서 구매를 했고요. 750g입니다. 양에 비해서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묵직합니다. 750g. 근데 이 삼강이 전문가들이 많이 쓰는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조가 돼서 나오는 와사비 중에서는 제일 고급지다고 생각해요, 얘가. 그리고 얘가 두비푸드에서 나온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 요거는 11,000몇백원 준 것 같아요. 요것도 또 같고, 근데 대신 요거보단 입자가 살짝 부드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고기용 와사비입니다. 고기용 와사비라서 매운맛이 강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뭐 요거는 마트에서 제일 흔하게 편의점에서도 파는 연와사비, 생와사비입니다. 요거는 3,000원대 준 것 같아요. 3,000원 초반대. 그리고 와사비 분말. 와사비 분말 이거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요거를 제일 많이 썼죠. 지금도 식당에서는 요 와사비 분말 개가지고 제일 많이 쓰는 와사비 분말입니다. 오뚜기 거 요것도 세일해가지고 3,000몇백원 줬습니다. 와사비 뿌리 기대만 발. 저도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처음 먹어봅니다. 요거 9,900원에 옥션에서 두 뿌리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갈려면 요 귀염둥이 강판 요거 2,500원. 2,500원인데 배송비가 2,000원입니다. 그래서 4,500원에 요 강판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리뷰를 하기 위해서 종류별로 짜 볼게요. 요거는 그대로 순서를 까먹을 수 있으니까 도마에다가 순서대로. 입자가 얘가 더 거친데? 리뷰들을 봤을 때 얘가 더 입자가 잘다고 했는데 육안으로 봤을 땐 거칩니다. 얘가 더. 그리고 마트에서 파는 고기용 와사비. 생와사비. 요번에는 연 와사비. 얘는 물에다 개야 되는 겁니다. 그냥 분말, 분말. 오. 이렇게. 기대만발! 와사비 뿌리를 강판에 갈아보겠습니다. 아, 이게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 와사비 뿌리가 몇 퍼센트 들어갔냐에 따라서 가격도 틀린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강판은 좀 큰 걸 살 걸 그랬네요. 강판도 원래 와사비는 상어 껍질 강판에다 가는 게 제일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비싸. 한 25,000원 하던데요. 밤새 걷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와사비를 본격적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삼광 와사비부터 그냥 생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와! 매운맛이 엄청납니다, 이거. 우와, 나 이렇게 센 와사비 처음 봤네. 이제 다음 거.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 와, 얘도 엄청 셉니다. 아, 확실히 와사비가 많이 들어간 애들이 센가 봐요. 다음에는 매운맛이 덜하다는 고기용 와사비. 이게 일반적으로 먹는 와사비 같아요. 매운맛이 확실히 얘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알싸한 맛이 싹 돌면서 좋네요. 부드러워요. 다음은 생와사비라고 되어 있는 걸 먹어볼게요. 이게 보통 일반 와사비거든요. 훨씬 더 앞에 거 삼광이나 주비푸드에서 나온 요 와사비의 3배 정도 양을 먹는데도 그냥 쏘쏘합니다. 이제 연 와사비.
너무 많이 먹었어. 잠깐만. 우와, 씨. 왜 이렇게 쎄 이거 연와사비인데? 연와사비는 식감은 무슨 크림 같죠? 크림 와사비 크림? 그런 느낌이 나네요. 이번에는 분말 와사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이번에는 기대만 발 와사비 뿌리입니다. 뿌리. 무서우니까 제일 조금 먹어보겠습니다. 제일 조금. 이거 이상한데? 알싸한 그 매운맛이 제일 약합니다, 이게. 제일 약하고 살아있는 풀을 살짝 먹는 느낌? 그런 맛도 나고요. 뭔가 플라스틱 같은 화학적인 그런 향도 나는데? 와사비하고는 조금 다른 맛입니다. 이상하네. 자, 이쯤에서 좋아요, 구독 한번 해주시면 성운이 만극합니다. 회는 연어를 준비했습니다. 고기는 차돌박이랑 대패삼겹살을 준비했는데 와사비에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와사비에다가 해서 맛 평가를 해볼게요. 쎄. 와, 이거 엄청 셉니다, 진짜. 두 번째 거, 주비푸드. 맛 기억하겠습니다. 생와사비. 맛있네요. 맛있다. 연와사비입니다, 연와사비. 기대만발 생와사비 뿌리를 한번 먹어볼게요. 고기랑 싸먹어도 별론데? 연어에다가 7가지 와사비를 먹어봤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먹은 소감이 이게 제일 맛이 없었어요. 기대를 엄청 많이 했는데 이게 제일 맛이 없었어, 어떻게. 근데 연어에 제일 잘 어울리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 요거인 것 같습니다. 섬유질 같은 게 씹혀져가지고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쏘쏘한 우리 일반적인 우리가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와사비 그런 맛과 거의 동일했어요. 자, 수입 차돌박이 준비했습니다. 미국산 수입 차돌박인데 자,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차돌박이. 고기에는 과연 어떤 와사비가? 좀 이따 얘기할게요. 다 먹어보고. 고기용 와사비입니다. 고기용 와사비를 고기에다가 먹고 있습니다. 생와사비, 움트림 생와사비. 야, 이거 또 회랑 먹으면 맛이 확 틀리는데요. 먹는 와사비 느낌이 확 틀려요. 요거는 분말 와사비입니다. 와사비 뿌리입니다. 와사비 뿌리. 소고기라고 얘기를 할게요. 와사비를 소고기를 딱 먹으면은 와사비가 확 달아지네요. 느끼한 거를 싹 잡아주면서 알싸하고 매운맛을 확 줄여줘요. 알싸하고 매운맛이 확 줄기 때문에 오히려 삼광기에 제일 맛있네요. 대패삼겹살. 사운드 죽이고. 고기 굽는 소리가 제일 듣기 좋은 것 같아요. A few moments later. 자, 그러면은 먹어보겠습니다. 요번에도 순서는 동일하게 삼광부터. 괜찮다. 좋다. 맛있네. 맛있어, 맛있어. 육류에는 좀 센 게 좋은 것 같아요. 얘가 육류에는 1등인 것 같습니다. 얘 마찬가지로 얘가 1등인 것 같고 그 다음엔 요거. 예상 외로 3등이 연화사비입니다. 연화사비. 돼지고기에는 연화사비가 먹을만하네요. 그 나머지는 다 소소한데 나 이거 너무 화학적인 맛 향이다. 왜 그래? 제 입에 진짜 안 맞아요. 고기에는 확실히 와사비의 매콤한 맛이 고기에 많이 잡히나 봐요. 센 놈이 좋은 것 같아서 요번에도 요게 1등. 고기용 육류가 2등, 연화사비가 3등입니다. 3등 연화사비가 이게 입자가 되게 부드러우니까 고기를 싹 입안에 확 퍼졌어요. 그래서 연화사비를 3등으로 했습니다. 호불호 이거 되게 많이 갈릴 것 같은데요. 아니면은 우리가 너무 이런 가공된 와사비에 입이 길들여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단 제 입엔 안 맞아요.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회나 생선에는 요게 1등입니다. 근데 육류에는 요 좀 센 삼광 와사비가 1등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발!